우여곡절 끝에 통합 청주시청사를 새로 짓기로 했는데 막대한 예산 부담이 걱정입니다. 3,500억 원에 이르는 건축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대안은 엇갈렸습니다.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. 청주시청사와 두 개 구청을 짓는데 필요한 예산은 3,500억 원가량. 기존에 지원받은 국비 500억 원에 매년 200억 원 안팎의 기금을 적립해도 나머지는 빚을 내거나 시유지를 팔아야 합니다. 청주시는 상당구청사를 먼저 짓고 그 다음 흥덕구청사, 마지막으로 시청사를 지어 예산 투입을 최대한 분산할 계획입니다. 한꺼번에 이렇게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연차별로 다 이렇게 뭐 200억, 300억 정도 이렇게 계속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. 문제는 1,000억 원 안팎이 될 지방채 발행 규모를 청주시가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. 청주시 의회에서는 긴축 재정을 주문했습니다. 법정 경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. 전면적인 용역을 실시하여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. 지방채를 발행해도 청주시 재정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고 매년 기금만 꾸준히 적립해도 10년 정도면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청주시 재정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아닐까. 지금 당장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에 너무 조바심을 내면서 아끼려고 하기보다는 청사를 새로 짓기로 결정한 만큼 예산을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효율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건축 방식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